저번화에서 출궁한 덕임을 찾으러 가기 위해 청양군주의 사가에 들리게 된 산이, 그곳에서 덕임은 제대로 된 벌을 내리라고 말하게 되고, 반면 산이는 옷고른 벌을 내리려 하지만 멈추게 된다. 한편 화빈의 처소에 가게 된 산이는 그곳에서 덕임을 만나게 되고, 반면 질투에 화신 화빈은 덕임에게 회초리를 들게 되는데. 주상 전하 납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전하. 과인이 모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모두 고개를 들어라. 약재를 쓰게 될 때는 반드시 과인에게 구하고, 또 전하, 전하인을 기억하시옵니까? 전하의 시중을 들던 지밀나인이었다 들었사옵니다. 돌아왔느냐? 예, 전하. 자네에게 의지하려 하니 나를 많이 도와주게.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자가. 방에 들어가 금침을 좀 살펴다오. 예. 선라인, 반갑소. 그래도 출궁했던 덕임을 다시 반겨주는 우리 좌익이. 하지만 덕임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반면 화빈은 그런 덕임을 괴롭히게 되는데. 전연을 꿀려라. 예. 자가! 어찌 이러시옵니까? 인연이 날 바보로 하는구나. 그냥 여기서 목욕제기가 끝나길 기다릴게요. 전하께선 바로 종묘로 떠나실 거야. 전하, 화빈의 나인이 학궁일 날짜를 받기 위해 왔나이다. 화빈의 나인이라면 누가 온 것이지? 성가 덕임이 왔사옵니다. 전하께 가서 실컷 꼬리를 치다 왔다지? 전하께선 다른 궁녀들도 다 물리치고 너와 단 둘이 계셨다던데. 성가 덕임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예? 예, 전하. 회초리를 준비해라. 돌아오니 좋으냐? 아니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이냐? 사실은 그러하옵니다. 출궁이 벌이 되지 않았군. 그렇다면 쭉 여기 있어라. 처음부터 이상했어. 임금만을 바라봐야 하는 궁녀로서 사모하지도 않는 나만 보며 평생 궁에서 썩으란 말이다. 그건 충분히 벌이 되겠지. 널 바라보시던 전하의 눈길이 심상치 않더구나. 이렇게라도 확인해보길 잘했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은 더 이상 대전의 궁녀가 아니옵니다. 이제 소인의 주인은 화빈이옵니다. 이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을 좀 배웠겠지. 네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언젠 내 것이었던 적이나 있었느냐? 당장 나가거라! 화빈에게 이유 없이 회초리를 맞는 것도 서러운데, 산이마저 쌀쌀하게 차갑게 대하니 덕임은 서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어서 오시옵소서 전하. 미안하오 화빈. 오늘은 그대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리다.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라오. 전하께서 마음 쓰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옵니다. 성가 덕임은 어디 있는가?
그 아이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사가를 심부름을 보낸 나이다. 내일 아침이 되어야 돌아올 것입니다. 별일 아니옵니다. 세답방 궁녀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서상궁. 예, 전하. 궁의 법도를 말해보게. 밤에는 세답방 일을 시키지 않나이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궁녀들의 몸이 상할 수 있기에 그리하옵니다. 궁의 법도를 기가 막히게 읊은 우리의 서상궁. 그런 산이는 기가 막힌 촉으로 빨래터로 향하게 되는데. 성가 덕임이 왜 저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저런 지체 낮은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화빈! 그대가 과인과 우전을 능멸하는가?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신첩이 미흡하여. 지각함이. 화빈의 사람이옵니다. 어찌 대우하든 주인 마음대로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저. 화빈. 예, 전하. 함부로 대하지 말게. 명심하겠나이다. 인연이 감히. 흑기사처럼 나타난 산이의 카리스마 덕분에 덕임은 화빈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가장 통쾌하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싶다.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라. 덕임에게 회초리를 시전한 악명 높은 화빈의 활약은 아직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투 많은 화빈 덕분에 산이가 덕임에게 과감히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장차 이 나라 조선의 정일품 빈이 될 덕임. 그런 그녀를 오늘날 우리는 의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